시리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이승님이 원하는 거 했지? 네. 어, 했고. 그다음 토론 주제도 이거였습니다. 책이 나는지 영화가 나는지. 이번에는 똑같은 주제. 책이 나는지 영화가 나는지. 그걸 그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해리포터 관련된 주제를 바꿔도 됩니다. 이해되니? 네.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그대로 갈 거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바꿀 거예요. 네. 일단은 책하고 영화 같이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지금은 영화 같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영화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야, 안 죽어. 가만히 있어, 지난 일이잖아. 맞아. 아마 헐
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 근데 그럴 거야. 그 과거 있는 사람들이. 알겠지. 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 헐크가 똑똑하잖아. 잠깐 똑똑하다고? 몰라. 얘들아 듣고 있니? 어. 헐크가 똑똑하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음식을 크게 만들어서. 야 안 됐다. 얘들아. 나눠 먹자. 두 번째는 어벤져스를 벼벤져스로 바꿔서 농구원으로 바꾸는 거야. 아. 벼벤져스 어때? 아 방법 있을 것 같다. 자원이 없을 때는 사람이 무조건 아끼면 돼. 지금부터 아끼면 자원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어. 아 잠깐만 방법 있을 것 같아. 그 자원이 없다는 것은 너무 많이 깎아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과거 들어가서 과거 때부터 전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미래는 미래도 그 과거에서 조금 살지 않을까? 그 과거 들어가서 조금 아끼면서 사는 거야. 다음! 아 블랙이네. 자 팀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팀별 진행과 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반성측, 반대측. 그 다음에 질의 응답은 반대측, 반성측. 질의 응답이 뭐예요? 서로서로 묻고 답하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찬성측, 반대측 갈게요. 자, 그러면 먼저 찬성측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데에 대해요. 아, 상관없어요. 저희 모든 저희 찬성측은요, 인공지능을 만들 인공지능 로봇을 필요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공지능 로봇은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로봇의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고 만약 일어난다면 다시 막으면 됩니다.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끝났어요? 네. 네. 그러면 반대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주세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이 많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로봇이 가사를 더하니 결혼하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다. 영화와 같이 로봇 3차 3원칙만 한 가지만 해제시키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로봇이 복종한다면 나쁜지 가능할 수 있고요. 로봇이 가한다면 사람은 몸이 둔해지고 먹기만 하는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부격차, 출산 등 현재 사회의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측 의견, 상대측 의견을 들으면서 궁금함과 주장을 내면서 궁금했던 거나 질문할 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 만드는 시간 좀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질문 만들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의견 들었으니까 지금 바로 팀별로 질문 만들었지. 뭐라고 하실까? 질문 만들었지. 빈부격차가 뭐예요? 두 사람이 너무 떠가지고 질문을 잘 못하려고. 두 사람, 두 사람. 하나, 둘, 책 가요! 빠이빠이! 빠이빠이!